걸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챈더바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은 엄마가 하고 있는 블랙다이아와 보라보라를 갈 건데요, 순회 공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초원식당 옆에 블랙다이아가 있어요. 블랙다이아 저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른쪽 누나 개 예쁘다. 어머 고맙습니다. 저도 어제 예뻤는데. 근데 가게 그런 상태면 좀 손님들이 싫어하잖아요. 내 손님들은 낫게 싫어하는 게 좋아하잖아요. 지은 엄마가 하는 가게가 두 개가 있는데, 이태원에 보라보라랑 블랙다이아 이렇게. 아 근데 다마TV가 파급력이 좀 큰가 봐요. 왜요? 이 효림 언니가 방송 그때 하고 손님들이 막 얘기를 꺼낸대요. 포스 막 돌리다가 뉴욕을 나왔다고. 아 진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과일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Nope.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비위생적인 그런 거 안 합니다. 신선한가요? 신선합니다. 맨날 출근해가지고 막 마트 갔다 오고요. 모조 과일로 저클링해줘. 모조 과일이요? 저희 모조 과일 안 써요. 맞습니다. 옛날에 그런 괴담이 있긴 있었어요. 괴담이 안 실제로 있었어? 실제로 있었다고. 손님이 푹 눌렀는데 이게 막 스티로폼 이런 거. 옛날에 진짜 장사 진짜 막했다. 근데 상조 경제다. 난 오히려 진짜?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아가씨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과일만 피해서 권하는 거죠. 그치. 손님이 이렇게 딱 과일 찝으려 그러면은 아우 무슨 과일을 먹냐면서 예예예 빨리 과일 치워라 엄마가 이래가지고 이제 과일을 보내고. 이런 경우 되게 친해 보인다. 응. 안 친하다고 생각해? 아니 그냥 빨리 와. 야! 아 잘못했어 선배. 오빠도 워낙 역대 오빠니까. 제가 무슨 또 역대야?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친한데도 약간 그건 있어요. 약간 너무 편하게 못할 것 같아. 편한 왜? 아니 잘, 잘 어울리나요? 어머 레즈비언이세요? 제가 젠더랑 사귈 거예요? 이씨라 누나 아이인데 완전 이상형이 연락 오면은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그럼 나가서 얼굴을 많이 아, 봐요? 아니 많이 이상형 뭔데요? 희한하게 꽂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때 그냥 그런 사람들. 내가 막상 내 이상형을 안 만나게 된다니까. 그런 거 같아 보면은. 근데 아니 전 딱히 또 연애의 마음이 또 없어가지고 사는 게 바쁘고 또 사람이 금방 실수는 느끼는 편이라 설레는 게 좋아. 요즘은 설레는 일도 별로 없어. 아 예전에 지영 엄마가 나한테 트랜스젠더 되라고 권유했던 거 알아? 근데 잘했을 것 같아요. 너는 여자가 안 되고 뭐하니? 이러는 거야. 내 볼을 딱 잡으면서. 근데 솔직히 될까 말까 하는 건 안 하는 게 나아. 여기가 옆에서 말리고 있어. 엄마 안 돼! 얘는 얘 여자 하면 안 돼. 아 질문이 있어요. 아 여자가 언제 되셨어요?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머리 길이기 시작했고 이태원을 넘어와서 정말 막 CD인트로 일하기 시작한 건 22살? 그러다가 가슴 수술은 막 한 23살? 너 되게 일찍 했다. 아 전 태경 오빠의 그 친화력이 너무 약간 멋있는 게 저는 오래 걸리거든요. 친해지려면?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아 봤던 트랜스젠더 중에 제일 착해 보인다고? 아 착해. 내도 술 먹으면 돌아오니까. 갑자기 나한테 전화 와. 아 그날 오빠 이랬다가 왜 이랬까? 나 오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그날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은 날이었어. 오빠네 가게 가서 진상 좀 부려도 돼요? 이러고 nope. 아니? 오빠한테 안 부릴게요. 선수한테 잡들이하면 안 돼요? 아니 간 기억은 나는데 그 전화 내용이 그렇게 천박했는지 몰랐어요. 아니 막상 갔는데 저 막 그러는 거 안 했어.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나한테 한풀이 하더라고. 한풀이 좀 했어. 나한테 한풀이를 9시간 동안 하는데 뒤에서 싸우는 줄 알았어. 그 사람이 살다 보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정말로 막 멘탈 나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었어요. 아 그거 400cc야. 400cc 나왔어?
여자만 브이로그를 올렸잖아. 근데 일반이 연락이 왔어. 근데 일반이 아니야, 러버인데. 아? 네 여자만 모습을 보고 만날 수 있나는 거야. 그러다 나는 승현이 뭔지 물어봤거든. 처음이래. 러버바. 너무 잘생겼어. 역사. 역사. 정말 처음이야. 정말 싫어. 정말 섭섭한 거. 사귀었잖아. 아, 씨발 중학교때잖아. 내가 찔러먹었던 애들 지금 다 탓했어. 되게 장이 건강하신가 봐. 아직 튼튼해요? 장이 건강한 거 좀 부럽다. 어머 근데 옆에 남자 손님 식사 봤던데? 여기 있었냐? 갔어. 갑자기 확 오겠지냐? 너무 예쁘다. 미모가 열일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블랙다이아 오실 때 어디로 연락하라고? 아, 트위터에 이태원 블랙다이아 검색합니다. 나가요. 여러분. 답장을 줄 거예요. 아니야, 멤버가 많아요. 우리 트위터하는 멤버들. 한 명만 걸려도 뭐 괜찮을 거야. 그냥 문의를 주면 답을 준다. 아, 근데 그 얘기도 할게요. 이제 뭐 이렇게 뭐 더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더 예쁜 언니들 많습니다. 정말요? 아 근데 예뻐! 이스러운 뭐야? 블랙다이아 보광로 60길-10입니다 연중무휴 9시 오픈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진이를 안 쳤어. 근데 예진이가 별로야. 예를 들어 거야? 그러면은 바꿔줘요. 종류가 많아 여기. 뿌리미처럼 해병대에 나온 젠더도 있지. 이 지랄. 약간 나 처음 만났는데 이제 엄마 좀 취했어. 나를 좀 잡들이 하는 거 아니야. 왜 나도 이제 성격이 있잖아. 나도 이제 화가 났어. 근데 엄마가 성격이 엄청 세.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결국에는 얼음통 깨지고 난리 났었다. 그러다 막 울고. 근데 지금은 친해요. 지은 엄마 집에서 누워있다가 그때 블랙다이 아가씨들이 다 있었어 누나. 근데 내가 엄마한테 형 이랬다? 갑자기 나도 이제 슬리퍼 입혀가지고 누나들이 갑자기 날 눕힌 다음에 막 발로 밟는 거야. 이 미친년이 우리 엄마한테 이래. 내가 형은 너무 애기. 내가 근데 저게 뭔지 알아? 엄마 이러고 담배 그래. 엄마 이러고 담배 피더니 썸네일이야. 아우 여러분 누나 타트 이렇게 해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또 지금 바로 보라로 이동할게요. 근데 약간 느낌이 달라요. 보라보라랑 블랙다이아가 그러니까 사장님은 똑같은데 아가씨들 느낌이 달라. 보이시나요? 여기 보라보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너 앉아 팁 줄 거니까. 내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아, 얘 톰 좋아해. 아, 양자 돈이잖아.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 일단 누나가 이따가 가죽 옷 입고 가면 바로 도망가야겠다. 양키 캔들 같이 와. 양키 캔들 안 돼. 화장이 뭐. 근데 약간 좀 바텀이고 이러면은 약간은 있잖아. 아, 뭐 우리는 다 끼순이 출신이니까 솔직히. 나도 섭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집애인 거야. 그러니까 게이고 젠더고 떠나서 그냥 개집애인 거지. 좀 약간 마초남 좋아하고 우린 이랬잖아. 근데 개순이가 뭐 쪽팔려? 기순이 뭐 쪽팔렸지 솔직히. 쪽팔렸지. 근데 끼가 없으면 게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게이 나오죠. 다 모두 끼가 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그 레벨 차이지. 근데 귀여워 끼 떨 때. 아 약간 그런 끼구나. 우악수 약간 좀 악에 맞힌 끼가 아니야. 우리 같은 끼가 아니야. 우리 약간 독살 맞잖아. 우리는 약간 살이 붙잖아. 말을 할 때도 예! 형은 안 물어보지 않아? 나는 내가 걔 때 나한테 성형 물어본 사람 없었어. 아니야, 나 부산에 있었을 때, 나 부산 술봉개 갔는데, 나 탑인 줄 알았대. 그 분이 많이 친하셨네. 오늘 또 안 되겠다. 많이 떨어졌네. 감이 많이 떨어졌네. 아, 근데, 아니야, 근데, 피지컬로만 보면 탑? 피지컬로 싫은 거 같지, 지금? 언니 싫어. 키크라고? 그래, 만나본 적 있어요? 응. 나 3번 녹화. 난 원나잇으로 많이 만났지. 느낌이 달라, 신세계야. 중계는. 아, 중계는 별로. 왜 그래? 너 다 먹어봤잖아. 형이 고향이 아프리카잖아. 너 아프리카 아니었어? 뭐야? 여러분 흑을 만났으면 안 돼요. 못 태어나. 그러니까 아주 크다고 인사가 아니야. 장땡이 아니야. 스킨이 중요해. 그 강직도랑 핀 각도 이거 종합적으로
왜 안 만지니 누나 거? 저 여자 가슴 많이 만져봤어요. 제 자가슴 만지시는 거야? 어디라? 딱딱한데 제 거? 너 돌이야? 여기 돌 아니야. 안 돼. 안 돼. 여자끼리 왜 그래? 모성애로. 엄마. 만나서 잘생겼어 어플로. 그래서 이제 전혜인 얘기를 해주는데 모든 게 다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혹시 알 수 있냐? 그래서 나도 마음에 들었어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얘를 불렀어 카페로. 네 전혜인을 내가 만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얘는 만나고 했었어. 근데 내가 못 만나겠다. 당연한 거 아니야? 대부분 다 그러잖아. 어. 근데 이제 친구 N을 건들지는 않지 절대. 우린 그거 철의 법칙이야. 아, 그건 건들 말이지. 우리는 무조건 그러면은 친구 사이에서 나가리 돼. 그건 사랑하던데 진짜로 먹어. 어. 육조건이 맞아요. 만수부가 할 수 있어. 나 보라고 한 것도 들어야지. 만. 아유 우리 개마담님. 아 엄마 나 이제 힘이 없다.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보관 젠더 경력 포함 40년이 넘으시네. 근데 나 보관생활은 많이 안 했다. 보관생활은 거의 고등학교 때 한 거지. 아, 아까도 방송 보고 있었고. 아 진짜? 아, 정말요? 약간 인연이 있는 게 여기 일하게 된 게 여기 그 TV 그 아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처음 뵙는데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저는 아니까 계속. 아, 잘 부탁해요. 여기 친정 같은 가게여가지고. 아, 다 친구고 동생이고 아~ 친구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아, 여기 다 친해요 보라 보라. 아 원래 게이하고 트제는 잘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우리 90 애들이 유독 트랜스인데 친해. 게이 꼭 봤던 남자 때 다 봤던 애들. 야 얘 얼굴 버젓이 나와 있는데 남자 때라 그러면 어떡하니? 어? 왜냐면 게이들이 젠더를 어려워해. 키아도 매우 세다 드세다. 누나들 무섭게 했어. 젠더 누나들 처음에. 근데 여고 동문회 분위기. 다들 오늘 끝까지 신청해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 우리 양자도 안녕, 안녕.